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오늘 1월 7일 일본 이와테현 미야코에서 지진규모 4.9의 지진이 새벽 4시 13분에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7.9km입니다. 이로써 작년 5월 이후로 총 5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1월 1일 1시에 시모다 4.9의 지진을 시작으로 해서 1월 2일 지바현 4.7, 1월 3일 오키나와 5.0과 5.1 두 번, 홋카이도 4.1 한 번, 1월 6일 지진규모 4.9, 오가사와라 제도 북쪽의 이즈 제도에서 12시 23분에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이와테현은 일본에서 가장 넓은 현이고 도도부현 중에서는 홋카이도에 의해서 2위입니다. 이와테현에서 발생했던 지진들을 보면 2005년 12월 8일 오후 1시 14분에 지진규모 4.8이 발생을 하여서 도호쿠 신간센과 아키타 신간센의 운행이 멈췄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3일 오전 6시 51분에 지진규모 6.7, 21년 12년도에 4월 30일에 지진규모 5.6, 12년에 6월 18일에 오전 5시 32분에 지진규모 6.1, 2015년 7월 10일 지진규모 5.8, 17년 9월 27일 지진규모 4, 2020년 12월 12일 오후 4시 지진규모 5.5, 2020년 12월 21일 오전 2시 23분 지진규모 6.5,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지진이 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 이와테현은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요. 따라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지진규모 당시에 9.0, 이 지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지진이고요. 뉴질랜드,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뒤 17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는 뉴질랜드에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200명 정도의 사망자의 지진이 발생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7일 뒤에 동일본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의 큰 대지진 이후에 다시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인 동일본 대지진을 강타해서 동일본 대지진 그 센다이 혼슈를 강타를 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각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동일본 저기 그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본이 같은 그 남미의 칠레에 영향을 줘가지고 남미에서 지진이 발생이 되면서 그것이 다시 또 일본의 후지를 연결시켜서 후지에서 발생이 되면은 후지 대폭발 이후에 일부 학자들에 따라서는 또 백두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지진 도미노 현상이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지진 도미노 현상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 12월 29일 날 크로아티아의 6.5의 지진 역시 알프스 히말라야에서 발생이 됐으며 그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한 중국의 쓰촨성 역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에서 지진이 발생이 되니까 그 또 이 중국 쓰촨성에서 같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속한 쓰촨성에서 지진이 발생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진은 도미노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 전에 칠레에서 2월 27일에 지진규모 8.8의 지진이 오전 3시 34분에 칠레 중남부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었고요. 거대한 쓰나미가 해안 지역을 칠레의 해안 지역을 다 황폐화시켰었습니다. 이 2010년
2월 27일에 칠레의 8.8의 대지진 이후에, 그리고 2011년에 동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지금 보면은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칠레, 뉴질랜드, 일본 이세 개의 국가가 지진 도미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최근에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나라들, 최근에 보면은 푸에르토리코,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은 좀 적은데요.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 요즘에 좀 여기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푸에르토리코, 칠레, 일본 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캘리포니아도 이틀 전에 지진이 15번, 오전에만 15번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지진의 도미노 현상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한 대략 1년 전에 그 발생했던 그 칠레의 지진을 보면은 그 진앙지는 칠레의 수도인 그 산티아고에서 남서쪽 325km 정도였고요. 이 지진 진원의 발생지는 태평양 수면 아래 깊이의 35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그 35km 지점이니까 역시 그 얕죠. 그만큼 지진의 충격이 더 강한 겁니다. 그만큼 이미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겠죠. 이 지진은 이제 태평양 지각판의 한 조각인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0에서 한 600km에 걸쳐 뻗어 있는 단층선이 균열로 인해 난이 지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지진의 규모가 컸으면은 브라질 상파울루라든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같은 곳에서도 지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진은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전진이 있으면서 지진의 이제 본진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본진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여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레의 지진 역시 수백 번에 달하는 여진이 몇주 동안 이어졌었습니다. 근데 그 여진마저도 5.0 이상의 강진이었습니다. 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역시 그 센다이 대지진 그 쓰나미 발생한 이후에도 역시 5.0 이상의 강진이 계속 발생했었었죠. 네, 지금 현재 그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12월 28일 날그 6.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도 서쪽, 서북쪽의 그 자브레그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진이 올라가고 있고, 온다고 어제 그제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크로아티아에서 4.5, 4.9, 뭐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여진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중국의 쓰촨성도 같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이기 때문에 중국 역시 조심해야 된다. 중국 최근에 그 칭하이성에서 저기 그 붉은 달이 뜨고 유성이 떨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칭하이성은 예전에도 사망자가 엄청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호 연관성 있는 건 지진의 전조현상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그 며칠 전에 그 중국에서 또그 무지개 구름이 보였었죠. 그 무지개 구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지진 운그래서 지진의 전조현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지진을 지금 현재 굉장히 염려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칠레의 지진이 이렇게 발생이 된 이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많은 지진학자들이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진의 도미노 현상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칠레에서 그 강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칠레의 강진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 칠레의 강진이 그 일본의 이 혼슈 지역을 또 이렇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닐까 최근에. 요즘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칠레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2010년도 칠레가 다시 2011년도 동일본을 만들었듯이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일본을 많은 지진학자들이 우려 섞인 시각으로 계속해가지고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거에도 또 일본의 구마모토 현에서 그 연쇄적으로 강진이 발생한 다음에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인접한 국가인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일어나고요. 그런 식으로 지진이 계속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일본에서 에콰도르. 이런 식인 거죠. 보면은 또그 예전에 그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는 곳에서 지진이 6.4에서 6.9로 큰 지진이 네 차례 있었는데요. 이때 또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인 필리핀의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민다나오 섬에서 또 5.9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마모토현, 그 다음 남미 에콰도르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는 에콰도르에서 7.8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진의 도미노 현상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그 남아시아와 태평양 등지에서 발생한 지진의 횟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잦아진 지진이 이더 강력한 초대형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걱정하는 거겠죠. 우리가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이런 얘기는 100번 얘기한다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은 대진이 발생하면 수만 명의 사람이 뭐 사망을 하고 10년 전의 지진에 의해서 아직도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방사능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그 일본의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특히나 그 옐로스턴 미국에 이제 지금 몬타나라든지 그 아이다호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지금 알래스카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서요. 그럼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환태평양 조산대로 연결되는 거죠. 이게 어떠한 뿌리고리로서 또 칠레와 일본과 인도네시아 최근에 어떤 식으로 연관성을 가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또 지금 일본이 걱정되는 부분은 도쿄 근처에서 계속 도쿄 직하 지진이 거의 염려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2의 관동 대지진인데 지금 후지산도 폭발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마그마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면은 그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이번 저기 7일 오늘부터 9일까지 또 어마어마한 저기 폭설과 한파가 대폭설이 내리지 않습니까? 일본에 이러한 폭설이 내리고 있고 1차 폭설 12월 21일까지 2차 폭설 12월 31일 30일부터 그랬죠? 30일부터 현재까지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후지산에 눈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대머리산이에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지진의 전조현상이다. 상층부가 뜨거워지면서 마그마에 의해서 눈이 녹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과학자들이나 일반 일본인들이 SNS를 통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쿄, 특히나 이제 후지산 같은 경우는 난카이 트로프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IT 대지진처럼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을 하게 되면 난카이 트로프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이티 대지진이 회복 불가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 아이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진이 나고 나서 그 친구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좀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저기 백화점에서 매니저를 일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아이티 대지진 당시에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저한테 가끔 얘기했었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해요. 회복 불가능.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었지만 IT 같은 경우는 그냥 황폐화, 회복 불가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도 지금 만약에 진짜 후지산이 폭발하게 되면 난카이 트러프까지 연결돼서 수도 직하 지진, 도쿄 직하 지진까지 뭐 연달아 이건 정말 그냥 침몰한다고 보면 돼요. 회복이란 단어 자체를 이제 쓴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현상이 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 더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한국의 동해안 쪽에. 동해안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쪽도 피해가 크겠죠. 피해가 크겠죠가 아니라 클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그러니까 워낙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국의 지각이 23cm가 일본 쪽으로 움직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을 서로 간에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급적이 아니라 당연히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의 나라, 물론 지진 영상을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 만들고 있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이 되면은 동해안 쪽, 제주도 이쪽이 위험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는 부분으로 계속 일본 지진. 그래도 저기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라든지 또 이제 한국인들, 또 유학생들, 그분들도 이제 만약에 어떠한 지진의 전조현상이 정말 계속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으로 잠시 대피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어느 시점에 일본을 탈출해야 되느냐, 탈출보다는 잠시 피해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태평양, 왜냐하면 일본이 브레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국가들을 특히나 과거에 2010년도 칠레 대지진 8.8, 그 다음에 일본 1년 뒤에 동일본 대지진 9.0, 그리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보면은 환태평양 조산대가 참 안타까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이제 그 부레고리라는 곳인데, 일본, 동남아시아, 뉴질랜드, 태평양 여러 섬, 북미, 남미 해안 지역을 고리 모양에 있는 고리 모양의 이전 지진 화산대거든요. 지진이 굉장히 잦은 것이죠. 특히 이게 지각판 가운데서 가장 큰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이나 북아메리카, 인도, 호주판 등과 이 맞물리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이 지역에 몰려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80에서 90%가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2010년도에 이제 지진 학자들이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년 전이었죠.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이 아, 이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냐면은 에콰도르의 키토, 과야킬, 필리핀 마닐라, 그러니까 필리핀의 마닐라라는 수도요, 도시요. 그다음에 중남미의 그 저기 그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나고야, 고베, 그다음에 칠레의 산티아고. 이런 부레고리에 속한 아시아와 중남미의 도시들의 대거 그 과학자들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년 전에 2010년에 대지진의 발생 위험이 있다라고 찍은 곳이 일본,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필리핀, 에콰도르, 칠레입니다. 그 중에서 칠레는 칠레하고 일본은 대지진이 났죠. 그만큼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부레고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태평양 조산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인도, 호주판이 맞물리는 경계선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난카이 해구 지진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난카이 해구 쪽에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을 걱정하는 거죠. 일본에서도요. 일본 과학자들도요. 그 저기 그 태평양에 접한 시즈오카현 쪽 있지 않습니까? 시즈오카현 쪽에 난카이 해구가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시코쿠 남쪽 해저부터 태평양에 접한 시즈오카현 앞바다까지 약 750km의 길이가 이게 난카이 해구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현재 굉장히 좀 2021년도에 위험한 겁니다. 대지진에 취약한 국가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아메리판이 만나는 접점, 이 네 개의 지각 덩어리인 이것들이 만나는 이 판들이 만나는 접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이렇게 지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일본의 큐슈 가고시마하고 전남 해남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슈 가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이 되니까 그때 전남 해남에서도 발생이 되었죠. 연관성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전조 현상, 뭐 심해어들이 뭐 대양상 갈치가 보인다든지 악취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무지개 구름이 뜬다든지 아니면 뭐 지진광, 뭐 어스퀘이 라이트이 보인다든지 이 원인머리를 악취냄새 뭐 이거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였던 미우라반도 지역이 단층 이동으로 인해서 암반이 균열되면서 암석이 무너져가지고 악취가 발생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현재도 지진 전에 악취가 발생이 돼서 지진 전조 현상으로
과학자들이 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일본 사람들이 악취가 나네 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일본 사람들이 걱정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일본 사람들이 대항상 갈치가 보인다, 무섭다, 그냥 왜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어요? 이유 없이. 그런 뭐 일본의 무슨 뭐 어떤 미신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거대한 갈치 10여 마리가 발견됐었어요. 연관성이 서로 다 있는 겁니다. 심해어들 같은 경우 해저 지층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 전에 어떤 행동을 해수면이나 해안가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대재앙의 진,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움직이겠죠. 동물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중국의 붉은 달이 뜨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유성이 떨어지고 하겠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미국의 그 저기 뭐야 소행성이 떨어지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일본 도쿄에 7월 그다음에 8월이었나요? 8월, 11월 세 번 유성이 떨어졌겠죠. 아무리 이유 없이 그냥 무지개 구름이 보이거나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중국에 무지개 구름이 보이고 실제 무지개 구름은 2008년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8분 전에 8분 10분인가 8분 전으로 기억한 8분 전에 발생 8분 전에 무지개 구름이 보여가지고 그거 지금도 영상이 있어요. 그 당시 중국 분들 그 영상 와 무지개 구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저거 뭐냐 정말 그때 뭐 그때 당시에 그 유행하던 음악 막 나오고 그 여자 목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 영상에 와 아름답다 그 남자들도 와 저거 뭐냐 신기하다 이쁘긴 이쁘더라고 솔직히 무지개 구름 뜨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8분 뒤에 지진이 터진 거죠. 아름답긴 아름답습니다. 무지개 구름이. 하지만 지진의 전조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확률은 없다는 거죠. 굉장히. 100%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확률은 없다. 또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이 주장한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무지개 구름이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과학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일본 열도하고 필리핀 해판이 충돌하는 것이 그 도카이 도칸나 도랑카이 난카이 이것이 좀 위험하다는 겁니다. 도쿄 앞바다에서 큐슈 앞바다까지 그 넓게 발달한 난카이 해구 지역이요. 이렇게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쏘 옮기자 오사카나 그쪽 오사카 쪽으로 옮기자. 근데 이제 못 옮겼죠. 수도를 옮긴 우리도 대한민국도 수도를 옮기려고 수도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못 옮겼고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저기 후지산 폭발하고 난카이 트로프로 인해서 이거 진짜 그러니까 최소한 이 근처 대도시가 한 2,500만 명, 2,500만 명 어떡하냐? 수도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오사카로 교토나 오사카나 교토로 옮기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동일본 지진은 아직도 원전 문제가 해결 안 됐죠? 그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인데도 계속 또 그 지역이 계속해서 요즘에 그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난카이 트로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일본 남해 해저의 접곡이면서 시즈오카현 스우카만에서 주시 동쪽 태평양 연안 사이에 그 4,000m 해저 봉우리의 협곡지대예요. 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도쿄 인구만 1,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도쿄 직하 지진이 발생이 되면은 이 1,300만 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진짜 걱정을 안 할 일본 분들로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지산에서 멀리 떨어진 오사카나 교토로 수도를 옮기자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화산이란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를 일으킨 화산을 말하는데요. 일본의 활화산은 전 세계의 약 7%에 해당하는 11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지진계와 카메라를 동원해서 24시간 감시 체제에 있으면서요. 그런 활화산만 47개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일본에서는 분화할 가능성이 높은 27개의 활화산에 대해서는 5단계로 나눈 경계 경보를 현재 발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쿄의 타키카와시에 있는 그 국제재난의료센터는 일본 그 재난대처 시스템의 컨트롤타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평상시에는 종합병원이지만 이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곳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진에 대비해서 의사가 2,000명, 간호사 2,500명 이 정도의 인원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